바이크 입문하시고 첫 장거리를 계획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걸레 한번 닦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 관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바이크는 길이라도 막히면 기대했던 여행길이 고행길이 됩니다. 어쨌든 주말에는 30분 늦으면 3시간 늦게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바이크 입문 5년차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리터급 알차로 폭염에 장거리 투어에서 살아남기. 수도권 라이더들의 장거리 단골 코스 속초로 랜선 투어 떠나보시죠. 주말엔 아침 8시가 넘으면 이른 정체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막히는 시간대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하나 더 뚫릴 예정이었는데 oh, no. 그래서 우리 라이더들은 누구보다 일찍 기상해야 합니다.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유유자적 갈 수 있는 승용차와 뜨거운 엔진을 감싸안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왼손은 악력 운동을 하면서 가야 하는 우리 라이더들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유튜브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을 검색해보면 정말 좋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꿀팁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틀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만약 오늘처럼 토요일에 투어를 가실 예정이면 금요일 밤이 아니라 목요일 밤에. 저 같은 계획형 라이더들은 투어 가기 전날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거든요. 타이어 공기압도 이틀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요. 새벽에 일찍 장거리 라이딩을 나오면 아침을 먹고 나오기는 좀 힘들죠. 아침 7시부터 영업을 하셔서 꽤 오래된 유명한 집이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짝퉁 식당들이. 식사를 했고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턱끈을 안 묻네.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덥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미시령 들어가기 전에 인제 정도에서 한번 휴게소에 들리시죠. 양만장에서부터 속초까지 휴게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휴게소는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좀 늦게 여는 곳도 있고 뭐 허름한 곳도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홍천 들어왔는데 아직도 차량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남행이 나와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만 일찍 나오면 차량도 별로 없고 특히 그 암행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뭐 과속하고 쏘고 이러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안전운전합니다. 규정속도를 지켜서. 네? 방금 오버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까봐 2배속으로. 네, 행선지가 비슷하면은 쭉 같이 달리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저 앞에 가는 라이더분은 어느 휴게소에서 쉬시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도 촬영 장비를 휴대할 때는 백팩을 메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등에 땀이 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힙색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파스 휴게소에서도 라이더분들 많이 쉬시죠? 이게 주유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야한 휴게소로 들어가시네. 인제 초입에도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보다 인제군 지나자마자 나오는 합강정 휴게소를. 관리도 잘 돼 있고 경치가 좋더라고요. 다음 휴게소는 합강정 휴게소입니다. 나무나트 합강정 맥기데스 진깡뽀. 여름에는 벌레가 많아서 휴게소 들릴 때마다 한 번씩 닦아줘요. 충분히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속초까지는 30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경치 구경하면서 슬슬. 울산바위를 바라보면서 고급뷰를 주유하는 이 맛. 당일치기 투어면은 조금만 늦어도 양평에서부터 서울 들어가는 길이 또 엄청 막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박투어를 계획하고 나와서
뜨거운 알차기 때문에 이 막히는 시간대에 서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저도 입문 초반에는 당일치기로 계획을 하고 많이 왔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해안 쪽으로 올 때는 그냥 무조건 박초를 계획하고 옵니다. 고성 쪽으로도 아주 멋진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아야진 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자리가 없겠는데요. 짜투리 공간에 주차를 했습니다. 바이크가 이럴 때는 좋죠. 이날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날인데 와,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직 7월 초인데 풍수기처럼 붐비고 있어요. 이쪽이 생각보다 밥집이 별로 없네요. 여기 하나 있다. 이 해변 전체를 통틀어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기가 1시간이라 그냥 나왔어요. 결국 식사는 포기하고 카페에서 간단히 때우기로 합니다. 속초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한숨 잘 거예요. 속초는 관광도시라 괜찮은 숙소가 아주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주말에도 10만원 안쪽으로 꽤 괜찮은 호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비교적 잘 돼 있고 진출입로도 넓고 편해서 안전하게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루프탑이 있네요. 청초 베스트 호텔인데 제일 싼 방으로 했더니 뷰는 호텔 옥상에 루프탑이 있네요. 밤에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이 너무 그늘이 없다. 맥주를 한잔 하려고 루프탑에 가지고 왔는데 배를 등지고 한잔 하겠습니다. 역시 박투어로 와야 돼요. 저는 한잔하고 일찍 자고 내일 막히기 전에 이른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올라가는 초입 우측에 큰 공터가 있거든요.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당일치기 투어를 하면 서울로 복귀하는 시간대는 오후기 때문에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요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역광이에요. 박투어를 하고 오전에 일찍 출발하면 이렇게 동쪽에서 비추는 햇살을 받으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같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나 둘 셋. 바이크 입문하고 첫 해 125cc를 타고 속초 투어를 왔었는데 지금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125cc로는 풀스로틀을 해도 60, 70 정도밖에 안 나와서 기변병이 그냥 한 방에 확 오더라고요. 일찍 출발했으니까 중간에 좀 쉬엄쉬엄 가면은 좋은데 일단 홍천까지는 논스톱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박한 게 아까워서 조금 더 놀다가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만 늦으면 서울 들어갈 때 불지옥이... 이 위치에 고급뷰 주유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여기에 편의점도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카페피트로 가서... 자, 이렇게 서울에서 속초까지 장거리 투어 함께 해보셨는데요. 봄, 가을 날씨가 선선할 때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 주말에는 애초에 1박을 계획하시는 것이 이제 장마철이고 여름이라 라이딩하기 쉽지 않은 계절인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또 좋은 계절이 오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바이크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ide now or never. 양수리 지나고 있는데 벌써 막히죠? 네? 갓길 안 탈 거냐고요?
잠깐만요. 카메라 좀 끄고요. 제가 갓길 탄다고는 안 했어요. 카메라만 끈다 그랬지.